가장성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안에 캔들이 양봉이 나오는데 꺾어진 부분은 이제 뭐 수요일 이후나 5일선이 꺾어지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지수가 꺾어지는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보이는, 아니면 이제 횡보를 이렇게 캔들이 양봉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트는 자리, 이런 자리에 빅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되겠죠. 지수상으로.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하려면 5일선이 우상향을 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얘를 지수를 째려다보고 방향성을 그런 걸 보고 주식을 타이밍을 잡은 게 더 속도를 내는데, 안전하게 속도를 내는데 좋겠죠. 자, 지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서 싸우는 게 좋다. 자, 일단은 속임수를 주는 부분이 더 높게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나하고 똑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약 80%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더 안전하게 하려면 5일선이 여기서 우상향이 트는 모습을 보면 더 안전하게 내가 수익 내기 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종목을 들어가도 더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지수도 우리나라 해외 지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이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틀었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양봉이 나와줘서 우상향이 확실하게 꺾어지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더 안전하게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5일선 지금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는데 코스닥 코스피가 쌍바닥 넘어서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5일선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이 들어갈 때 이 타이밍이 주식 매수 타이밍으로 최고 안전하고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수는 속임수로 우리도 얘를 전저점을 깰 수 있는 월요일날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이 전저점을 살짝 이탈을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들어올릴 수 있는 월요일날 밑을 밑에 빼고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 그려진 상태에서 다음날이고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면은 지수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고 편안하게 그때부터 싸우시면 된다. 어떻게 5일선 우상향 요런 자리요. 키포인트가 어디야?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5일선이 나와서 우상향으로 다시 꺾고는 요런 자리에 매수 포인트를 종목으로 잡으시면은 이 그림을 다시 만나면서 더 크게 가겠죠. 여기서는요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종목 매수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시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이득이 나오는 시장이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생성이 된다. 왜? 자,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는 0.75 간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일단 앞에서 8월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은 여기 파월에서 얘기해서 이 부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용은 다 됐다.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를, 한 달은 조금 안 되더라도 한 20일 이상을 그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도 여기서는 다시 들어올린다 안 들어올린다 들어올린다는 거. 그리고 발표가 나면은 그거 상관없이 지수는 윗방향으로 간다. 그 다음에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이제 말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그때 한 번 더 나온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일절 지수 갖고 인플레이션 갖고서 얘기 나오는 게 있다 없다, 없을 거다 여러분들. 머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뭘 갖고 또 트집을 잡을 수 있냐, 조정을 볼 때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갖고서 아니면 러시아 부분하고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인한 부분으로 눌림목을 줄 수는 있어도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 갖고서 앞으로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얘기를 줄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들 시장을 그걸 꼭 명심해 두시고 알고 싸우셔야 된다는 거. 머리가 더요. 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점점 사그러진다는 거. 자, 전쟁도 여부는 여러분들 잘 안다시피 협상을 러시아에서 제시를 했고 인도하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제 협상하자 해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곧
차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유가 가스에서 차트에서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슬슬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전쟁은 얼추 끝났다. 왜? 더 할수록 러시아가 손해야. 그리고 전 세계 여론도 있고. 왜? 벌만큼 벌었잖아요. 전쟁 통해서. 유가 가스로 인해서 유가 가격 올려갖고 그만큼 돈 많이 벌었잖아요. 디폴트? 디폴트 없어요, 러시아는. 자, 디폴트 있는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디폴트가 지금 나왔어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디폴트가 나올 걸 우리는 시장에서 알고 있었고, 왜? 돈 벌 게 하나도 없잖아. 어? 다 엉망이 됐는데 공장 다 문 닫고 폭격받아갖고 다 폭파되고 이런 데서 어떻게 디폴트가 안 나와? 당연히 디폴트 나오는 거. 러시아는 디폴트가 있다 없다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장에 충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재건 사업으로 이제 거기다 또 돈을 각 나라별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또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튀어나온다. 거기에는 재건 사업엔 일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우디에 또 항공사가 있죠. 그래서 토목공사나 원자재 뭐 등등등등 중소기업이 돈 벌 수 있는 쪽이 그쪽도 시장이 열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본통 그다음에 하수관도 뭐 등등등등 도로 토목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지금 러시아는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 국가라서 빚을 나중에 몇천조 빚을 지겠죠.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따고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간에 뭐 지하자원도 좀 있는 나라고 곡물도 수출 국가니까 곡물로 인한 변제를 몇십 년을 거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건 아니다. 있긴 있겠죠. 그러면 당분간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힘들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G20 국가들이 지원을 각 나라별로 돈 많은 나라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죠. 그 돈은 누구한테 간다?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전 세계에 기업하는 재건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한테 가겠죠. 그게 또 돈이 풀리면서 또 경기를 살아나는 모멘텀이 된다 안 된다?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네온시티 사우디에서 하는 걸로 세계 경제에 경기가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항상 경기가 여러분들 과거에서부터 잘 봐봐요. 경기가 살아날 땐 전쟁이 끝날 시기야. 그리고 전쟁이 한번 터져야 그 모멘텀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계 경기가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나아졌다는 거. 그건 항상 반복되는 일이다 아니다? 반복되는 일이다 여러분들. 전쟁 없이 세계 경제 지수가 올라간 적은 거진 없다. 꼭 전쟁을 앞에 터뜨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지표가 올라갔다는 거. 항상 머리다 둬요. 전쟁은 꼭 필수적이었다는 거. 자, 아마추어가 아니고 경제 지식이 없는 분이라도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 거라고 저는 우리 국민 정도는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기초 지식이에요.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데 전쟁이 꼭 터져서 그 이슈로 인해서 재건 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 투자 부분이 생기면서 돈이 풀리면서 세계 경제가 나아진다는 거. 항상 반복되는 일이었다 아니다 반복되는 일이었다. 머리다 두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무너지고 엉망이 된다. 병신 중에 병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가나 뭐 대형 펀드 회사 대표가 얘기하는 거 반대적인 얘기하는 거 여러분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